네, 반갑습니다. 하이라이트. 예, 반갑습니다. 아, 너무나 멋집니다. 예. 자, 어쩔 수 없지 뭐 BGM과 함께 등장한 하이라이트. 자, 이제 위촉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두준 씨도 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예, 그렇죠, 그렇죠. 어, 그거 좋네요. 예. 자, 위촉장 하이라이트를 2018년 한국 콘텐츠 진흥원의 공식 홍보대사로 임명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 자,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입니다. 어, 이렇게 또 한국 콘텐츠 진흥원 홍보대사로 위촉돼서 너무나 또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해외를 많이 다니면서 여러 한류가 굉장히 대단하다는 걸 느끼고 조금이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콘텐츠를 알리고자 더욱더 노력하는 하이라이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전에 비스트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다가 하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개명하고 새로 신인의 마음 자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홍보대사 늘 활동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신인 아티스트 분들의 활약이 참 많이 기대가 되고 또 신인 아티스트 분들의 그런 활동들 응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인 아티스트 여러분들 화이팅! 이렇게 이런 자리에 저희가 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저희가 저희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숨은 보석 같은 인재들이 조금 더 많이 세상으로 나와서 많은 분들께 관심과 사랑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콘텐츠 진흥원 화이팅! 아, 네, 일단 한국 콘텐츠 진흥원 홍보대사로 위촉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콘텐츠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하이라이트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콘텐츠 진흥원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홍보대사로서 저희 하이라이트가 임명되게 너무나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홍보대사로서 정말 뭐랄까 부끄럼 없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콘텐츠 진흥원 화이팅! 역시 좋습니다. 네.